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함께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밤에
살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하루빨리 이 위험한 상황을 끝내고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잘 심어져 한 주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또 여러 가지 과제하면서 바쁘게 보냈죠? 이번 한 주 목사님도 되게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12월 달이잖아요. 네, 12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성탄절도 있고 그리고 졸업식 또 내년에 올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 그런 준비를 해야 돼서 우리 소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각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역할 분담을 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예배는 누가 준비하고 특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선물은 또 누가 준비하고
또 성극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뭐 등등등 많은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목사 혼자 못하니까. 목사 혼자 이걸 다 하면 아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나누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정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이게 아버지의 큰 역할일 수 있죠. 어머니의 역할은 어때요? 어머니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그것을 옆에서 같이 받고 또는 여러분의 준비물들을 챙겨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숙제들을 어머니가 마치 학생인 것처럼 숙제를 하면서 그거를 찍어서 올려서 숙제를 대신해주는 역할. 이거 엄마의 지금 가장 큰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네. 잘 먹고 잘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이 가정 안에서도 각자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그런 역할들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왜 전진할까요? 맞아요.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여리고 성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칼을 빼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뭐야? 적군이야? 아군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이야? 궁금했겠죠?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인가요? 그랬더니 이 칼을 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편, 내 편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여기 왔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 선 그 땅 거룩한 땅입니다. 당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신발을 탐내고 있을까요? 신발이 엄청 좋아서 메이커여서 그랬을까요? 신발 벗으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모세에게도 이야기했는 말과 비슷한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전쟁에 당신은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순종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면서 네, 제가 종입니다. 제가 하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역할 분담이 분명했어요. 직접 앞장서서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의 원리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같이 동참했던 것이죠. 각자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임의로 바꾸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종함으로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순종이 없는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거 주세요라고 그 결과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주지 않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야, 나 알아. 너한테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구하고 받고 싶은 거 다 알아. 그거 내가 다 줄 수 있다. 근데 왜 너는 네가 할 일을 안 하니? 너도 네 역할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역할은요, 동일해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결과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장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긴밀하고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를 매일매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12월 한 달 반에는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가지 순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웃에게 전하는 순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이죠. 그날 성탄 선물을 받죠, 많이? 예, 근데 특별히 올해 성탄절에는요, 선물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 특별히 난민학교 친구들에게 그 선물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이번 달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긴밀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전 삶 속에서 저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수행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